제가 초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거의 한 5시간부터 8시간까지 꾸준히. 계속 이 컷만 하는 거예요? 네네. 와,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너무. 그럼 처음에 스태킹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? 제가 오빠가 이제 학교 체육 시간에서 배워와서 오빠가 하는 거 보고 재밌겠다 해서 저도 이제 접하게. 아, 그럼 오빠도 스태킹을 합니까? 조금 처음에는 하는 것 같았는데 한 달 네. 정도 하다가 금방 실증 내고 때려치고. 네. 네. 제가 이제 그 컵 이제 받아서 하고 있어요. 아, 그러면 그 선수로까지 그러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한 어느 정도?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스태커들 막 대회 영상 올리는데 네. 그거 보고 이제 저도 나도 나가면은 잘 할 수 있겠다, 재밌겠다 와. 해서 초등학교 5학년 그때쯤부터 나가게 된 것 같아요. 오빠가 이렇게 이제 국가대표까지 됐잖아요. 그 세령 양 복은 뭐 얘기 안 합니까 뭐라고? 옛날에는 그냥 이거 왜 하냐, 이거 재밌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. 역시 찐오빠네. 지금도 살짝 그런 편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톤 이런 정도 아니었어요? 야, 이거 왜 하냐? 응, 살짝. 똑같죠. 오빠랑은 좀 이게 좀 친한 편입니까? 어떻습니까? 그냥 현실 남매고요. 막 카톡 같은 거 아마 차단돼 있을 거예요. 차단이 돼 있어요? 아,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? 차단까지 할 정도가? 아니,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카톡 같은 거 막 하면 오빠 이제 귀찮아가지고 네. 막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아직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근데 오빠가 지금 세령 선수를 차단해놓은 네. 상태예요? 유퀴즈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, 오빠한테? 네, 오빠 그 가족 단톡방을 통해서 오빠도 알게 됐는데 처음에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.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뭐 이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기만 하던 사람이 용돈 좀 달라고 갑자기. 아, 상금 타면은? 아, 오빠가. 아,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, 세령 형이? 그냥 무시했어요. 아, 이게 야, 이거 뭐 진짜 현실 남매구나. 현실 완전, 예, 완전 현실이죠. 예. 나한테 동생은? 집 안에 있을 때는 원수고 집 밖에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동생. 그래도 멋있긴 하니까.